포착 꼼장어도 했고 뭐 많이 했죠 그냥. 그리고 뭐 갈비살 쭈꾸미서부터 뭐 많이 했죠 그냥. 종전에 청담동에서 김용암은 소문났었죠 그냥. 청담동 경제를 얘가 살린다. 하루에 막 800만 원씩 들어올 테니까 돈이 돈처럼 안 보이죠. 데뷔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출연료로 돈을 모으게 된 그는 요식업에 도전했고 그리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. 20살 때부터 40 중반까지 그의 인생에 실패란 단어는 없었죠. 제가 돈을 막 청담동에서 요식업에서 많이 벌 때 뭐 투자한 거죠. 찜질방 형 사업하자 뭐 대리운전하자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주고 그냥 이름 걸어주고 뭐 개그맨 김용의 뭐 용용 대리운전하고 뭐 해서 그냥 한 거죠 그냥. 사업을 제안한 지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. 지금을 따지면 10억 더 날라가 10억 이상은 날라간 거죠. 망할 때마다 점점 내려가요.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?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어디로 가냐? 나중에는 서울역 쭉 가봤고 용산역까지 가봤고 다 간 코스죠 그게. 우울증, 공황장애증, 대인기피증, 조울증, 막 그냥 시리즈 울트라 텐으로 우는 거지 이게. 와 그냥 말도 못해.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지. 격자하는 사람도 모르니까. 공과금 낼 돈도 없어 전기와 수도까지 끊겼던 상황. 집에 남은 거라곤 작은 컵라면 하나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죠.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. 12월 달에 단전 끊기고 단수 물 못 써 단전 껌껌해 어둠 침침해 그 3일 동안 굶었잖아요. 그냥 먹을 건 없고 또 꼴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후배들이 형 뭐예요? 야 나 지금 레스토랑에서 저 파티하고 있어. 아 단전 단수. 야 나는 단전은 안 무서웠어요. 단수가 되니까 꼼짝을 못해 화장실도 못 가지 물은 안 내려오지. 와 그때 또 사람이 춥고 배고플 때 제일 먼저 뭐 생각나는지 알아요? 먹는 거예요? 짬뽕이야 짬뽕. 짬뽕, 뜨뜻한 국물 하나 뒤져보자. 침대를 갖다 헐크가 되더만 뒤지고 다 하는데 야, 1,000원짜리 딱 두 장 있더라고. 두 장. 짬뽕값 그때 4,500원. 여보세요? 예, 중국집이죠? 예. 사장님, 죄송한데 짬뽕 2,000원치 배달돼요.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. 내가 얘기했어. 김용, 너 어떻게 이렇게 된 X야. 아유 죽어라 이야. 이 괄시에 죽더라고 사람이 막 이런 거만 아유 그냥 끝내자. 그렇게 10년 넘게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요. 잘 자라라. 서울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조화의 물주기입니다. 넌 조금만 먹어. 조금해. 아유 물 흘렸네. 야 얘가 잘 자라라. 아유 물 흘린다. 물은 한 이틀 한 번씩 나갈 때 주고. 근데 이게 이만큼 자란 것 같아. 이거 봐보세요. 만져보면 이게 진짜 인조에서부터 생활화 같아요. 보들보들. 이거 한번 잠깐만. 이거만 만져보세요. 피디님. 지금 확인. 이거 보세요. 이거 생활은 똑같잖아요. 근데 가짜 꽃이에요. 남들이면 다 진짜로 알고 있더라니까. 얘 또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착 날라와서 나비가 쫙 이렇게 앉잖아요. 이 나비가 또 이렇게 착 날아서 오는 거예요. 이렇게 착 이쁘잖아요.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사람의 관점 같아요. 처음부터 인조다 그러면 인조로 보이는 거고 내가 이거 기근하면 나중에 진짜 꽃이 돼가도록 이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.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쏟은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되어 텅 비어버린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는답니다. 이 또한 그만의 치유 방법인 셈이죠.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? 아 이게 지림들 대작이야 대작. 엄마 독수리가 지림들. 어우 멋있게 날자. 독수리 모양 스티커를 정성껏 벽에 붙이는데요. 요즘 김용 씨가 푹 빠진 취미랍니다. 이게 또 고도의 작업입니다. 이게 잘 파야지 잘못 파면 얘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
이야, 양홍이가 나왔습니다. 매직쇼. 김용의 매직쇼. 아, 우리 야옹아 많이 커라. 야, 식구들 더 한 명 또 왔다. 이런 걸 붙여서 뭘 이렇게 좀 얻는 게 있으세요? 만족감. 좋잖아요. 이렇게 꾸미니까 내 작품 같은 생각도 들고. 그리고 글 쓸 때나 뭐 창작할 때 너무 도움이 돼요. 얘가 좀 힘들다. 얘 잘 안 나오네. 하나 둘 벽에 붙이다 보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. 그래서 최근엔 더더욱 이 작업에 몰두하게 됐다는데요. 집안 곳곳, 빈 벽면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빼곡한 작품들. 다소 어선해 보이기도 하죠. 하지만 김영 씨에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. 집에 올 때 딱 좋은 거는 맨 처음에 이게 휑했을 때 있잖아요. 벽하고 저런 게 휑했을 때는요. 미치겠더라고. 근데 하나하나씩 만들고 나서부터 포근해지니까 집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. 음악 듣고 다 내 새끼 같으니까 키우고 이 맛에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. 제 스스로가 아무도 모르는 거를 만든 거죠. 나만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. 그래서 인형도 갖다 놓고 벽도 벽지커 만들고 그런 벽난로도 갖다 놓고 거기 음악까지 듣고 하니까 아 뿌듯하다. 아 이게 나만의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한 거죠. 그거를 제가 스스로가. 그날 오후.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. 개비마마, 주상 전화 왔습니다. 들어갑시다. 배 갖고 왔잖아, 배. 아, 이쪽으로 와, 빨리. 아, 뭐 이거 배. 내 친구가 보내준 건데 일단 저기다 누라고. 알았어. 엄마예요. 어머니세요? 네. 엘리자베스 이구자 여사님이라고 합니다. 연세가는 90이 다 돼가십니다. 아니 근데 이게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. 내가? 네. 아들이 잘해줘서. 뭐 잘해줘? 아니 아들이 처음에 잘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전부 해주고 참 효자예요, 효자. 거기 개그맨 입사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개그맨 입사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오래됐네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간직하고 있었지. 조카 며느리가 교사인데 국민학교 거기서도 소문이 났대. 아주 김용 도련님이 아이디어가 수준급이라고 잘 나갔었어. 우리 애들 히트 쳤었어요. 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일찍이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했던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. 그러다 일순간 무너지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. 남편 떠나고 지가 그 남편 역할을 하면서 지가 개구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엄마를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. 그래서 한참 동안 호강했어요. 너무 안타까웠어. 내가 사실은 이제 말하지만 제가 안 먹던 술을 왜 저렇게 먹나. 이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너 술 좀 너 먹으면 안 돼. 술 먹어가지고 실수가 하게 마련이다. 이제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. 정말 가슴 아팠어요. 많이. 지금도 이렇게 내가 마음을 못 놓고 얘가 이제 나이도 있고 좋은 여자가 낳는다 하면은 머리라도 올리고 하면은